라인 조명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까지. 와, 정말 길게 가 있네요. 변태 같은 실장님이 치수를 너무 빡빡하게 해갖고 힘들었어요. 자,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와, 현장이 굉장히 넓어요. 와, 여기는 뷰가 도심 속의 푸르딩딩한 울창한 숲. 뷰가 너무 좋네요. 저기요.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치 구경하러 오셨나요? 아, 촬영하시죠. 오늘 저희는 아파트 공사 인테리어를 하러 여기 현장에 왔고요. 이곳의 컨셉은 전체적인 도장에 방과 거실 모두 마이너스 몰딩으로 돌아가고 모든 문짝도 히든도어로 들어가는 최신 인테리어가 될 거고요. 이 조명도 전부 라인 조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셉은 심플한 그런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현장 한번 둘러보실까요? 와, 이 천장이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천장이 지금 만신창이가 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새롭게 아주 깔끔하게 밀어버릴 겁니다. 와, 이 주렁주렁 매달린 이건 뭔가요? 아, 이건 이제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기 사장님께서 이제 선을 이렇게 빼놓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가리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어? 여기 구멍이 송송 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 사장님이 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장에서부터 내려오기 위해 이런 구멍을 뚫은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전부 히든도어로 교체가 될 거고요. 히든도어가 뭔가요? 히든도어는 기존 집들의 문들을 보면 벽에서 문틀이 들어가고 안쪽에서 문이 형성이 되는데 히든도어는 이 벽과 문이 평행이 되면서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와, 그런 문이 있나요?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은 35평형 아파트고요. 지금부터 인테리어 목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들이켜 신봉 작두 위로 하는 핑퐁 건네주는 감동은 직송 너의 머리를 크게 울려버리지 딩동 한숨 크게 들이켜 신봉 작두 위로 하는 핑퐁 건네주는 감동은 직송 너의 머리를 크게 울려버리지 딩동 한양도성처럼 서울을 내왔사 한달음에 딸려 자유롭게 이제 방 세 군데 인테리어 목공사는 다 끝났고요. 공사가 중반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거실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거실마저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작가처럼 쓰지 반잖아 깔고 닦은 내 작품은 탄탄한 난 먼저 행동해 넌 계속 간바라 구경이나 해 내가 할 길은 내가 판단한 세종처럼 만들어 새로운 역사를 또 다른 기준을 세워 You never know 적들도 보고 배워 Why? 마치 이순신의 해전 종의 번쩍 소의 번쩍 홍길동 신손들은 못 잡아 내 꼬리도 재미없는 사람들과는 못 노는 게 내 꼬질도 준비 안 됐다면 say nothing 경쟁도 안 돼서 재미없지 이제 내 시간이 된 거지 자신 있어 잘 앞장서는 뱃머리 한숨 크게 들이켜 신봉 작두 위로 하는 핑퐁 건네주는 감동은 직송 너의 머리를 크게 울려버리지 딩동 한숨 크게 들이켜 신봉 작두 위로 하는 핑퐁 건네주는 감동은 직송 너의 머리를 크게 울려버리지 딩동 공사가 다 끝난 건가요? 공사가 다 끝났고요. 현관에는 마이너스 몰딩이 D자로 돌아가게 시공이 됐고요. 전반적인 히든 도어의 디자인에 맞춰서 현관에도 마이너스 매지를 주었습니다. 어우, 너무 깔끔한데요?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뭐야 이거? 여기는 아니야. 폐기물들을 다 쌓아놓은 방이고요. 여기는 아니 여기다 이 벽을 새롭게 치면서 이 라인을 맞춰주었고요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히든 도어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 히든 도어가 벽과 하나처럼 보이면서 정말 깔끔한 인테리어가 됐네요 이쪽에는 이제 TV 가는데 입장 라인 조명이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쪽 끝까지 와 정말 길게 가 있네요 변태 같은 실장님이 치수를 너무 빡빡하게 해갖고 이쪽 방도 전체 보장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벽을 속고보도 시간을 다 했습니다 이쪽에도 히든 도어가 들어갑니다 와 정말 깔끔한데요? 이쪽은 몰딩이 왜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붙박이장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붙박이장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몰딩을 그거에 맞게 시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5평 목공사 인테리어가 끝났고요 이후에 공정으로 도장 사장님과 필름 사장님들이 오셔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바닥에 강마루를 깔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아 마감이 되었을 때 모습이 너무 궁금해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꼭 받아올게요 다음에 또 봬요.